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 대표 사업법 재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. 4대 법률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은 지자체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고 영농형 태양광특별법은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재정이 추진됩니다. 또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남 같은 포화 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영농형 태양광특별법안에 담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발맞춘 맞춤형 전략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.